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다, 그게. 저는 제 깜냥을 알아서 그 막 슈퍼스타가 되겠다 이런 욕심은 진작에 버렸고요. 저와 비슷한 시기나 상황이나 감정이나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음악을 하고 싶다. 하지만 삼시세끼는 먹고 살고 싶다. 괜찮아요. 멋있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알라리 깡총 브레진 틀어주세요. 날아가자라는 곡이 참 좋은 곡입니다. 이거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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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채울 필요는 없을 거야. 음악 틀어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모르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계속 실패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배 아픈 가수다. 뛰어나신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저의 재능이거든요. TV를 보면 예. 배가 아파서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이 안 봤습니다. 아,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시는 분은 또 처음 있어요. 여기 지원서에 동명이인들과 치열한 3파전을 벌이는 중이다. 아, 제가 30호라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 연예인분이 9화를 차지하고 계시고 그 아래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저와 CCM 가수분이 계세요. 그리고 키즈 모델이 있습니다. 키즈 모델? 네. 그래서 나머지 1화를 두고 저희 3명이서 치열하게 해시태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 올라오면 제가 노래 올리고 여기 아, 이 사진 올라오고 이렇게. 아. 하지만 거의 다 그분이 차지하고 계시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매력 있다. 정말 특별하다.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그 섹시한 눈빛 나를 또 바라보았지. 아마 저의 리액션에서도 보셨겠지만 너무 쇼킹한 무대였고 이승윤 씨가 막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사실 놀랬죠. 뭐지? 뭔 거지? 막 이런 매력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맛있게 부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빠지면은 좀 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더 막 증폭됐었던 라운드였습니다. 네, 30호 가수님 7억인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력 있는데? 와. 야. 너무 배가 아플러서 안 누르신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아. 김종진 심사위원님은 배가 아파서 못 누르겠더라고요. 잘 들어봐야지. 그리고 딱 들었는데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좀 찍어 누르는 부분 사람도 있어야 된다. 안 그럼 교만한다. 확실하게 배가 아프셨어요. 제가 볼 때는.